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하거나 불법 부착 장치를 한 차로 운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 부착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어요. 단속이 안 되게 하는 장치들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일반 자동차의 경광등, 견인차의 사이렌, 운행기록계, 경찰관서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이거 경광등이나 사이렌, 무전기 이런 거 누가 쓰는 거예요? 이거 경찰이 쓰는 거죠. 경찰하고 겹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경찰 비슷하게 흉내내고 이래도 안 됩니다. 네. 운행기록계는 화물자동차들이 적법하게 운행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장치하고 다니는 거죠. 이건 당연히 불법 부착 장치가 아니에요. 이거는 부착을 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답이 3번이죠. 해당하지 않습니다. 70번, 자동차를 이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매수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등록을 해야 되는가? 이전 등록, 차 사신 거죠. 중고차 사거나 이러면 이전 등록하는데 그때 며칠 이내에 등록을 해야 되는가?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답이 1번이에요. 20일 같은 경우는 증여고, 누가 나한테 준 거예요, 그냥. 그건 20일이고,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부모님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는 이런 경우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 이전 다 15일 이내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은 15일 이렇게 알고 있으면 쉽게 답을 찍으실 수가 있겠어요. 71번, 자동차의 정기 검사 기간은 검사 유효 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며칠 이내인가 했습니다. 정기 검사 기간이 유효 기간 만료일 전후로 며칠 내로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유효 기간 만료일이 여기면 앞뒤로 얼마 동안 요거 검사를 받아줘야 되냐 하는 거예요. 31일이요. 요일로도 31일, 요일로도 31일. 요때 만료일로부터 전후 31일 이내에 받으셔야 됩니다. 네. 너무 일찍도 받을 수 없고, 그 지나면 이제 과태료 나오죠. 네. 요때 딱 전후 31일, 62일 동안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답이 1번, 31일이 됩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보유자의 처벌 기준으로 맞는 것은 자동차 사시면 무조건 보험에 의무 가입하게 돼 있죠. 책임보험이라고 우리 부르는데, 그거 만약에 안 들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보면 보험 등 가입의 의무가 있어요. 무조건 가입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과태료를 부과받아요. 그래서 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신 분들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보험 안 들어도 과태료를 냅니다. 보험 반드시 들어야 되죠. 네. 아니 내가 보험 안 들겠다는데 왜 무슨 상관이냐 이게 아니고, 네. 왜냐면 사고가 나는 거는 자신이 예측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날지도 모르는 거고, 예. 본인도 책임을 면해야 되고, 또나 다쳤을 때도 혹은 내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처리를 받거나 상대방의 피해도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책임보험은 반드시 들게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서 반드시 들게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안 들게 되면 과태료가 얼마 나오냐 하는 문제죠. 답이 1번,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답 1번입니다.